날 미치게 하는군. 까마귀가. 까마귀 저리 가. 아 저리 가. 아 저리 가. 3킬은 잘 나와. 왜냐면은 이제 내가 지푸를 잘 안 하니까. 생존 마티백인이 빡치면 고스트 페이스를 해서 마티백인으로 혼내주면 됩니다. 아 좋다. 다 어디로 간 거야? 부진 속도가 너무 느려. 조준 속도가 너무 느려. 여기 지리 한 명 있었는데 저 뒤에 있나? 판자 나 빼자. 응? 뭐야? 아이고. 오늘 애플 가면 안 되겠다. 아유 너무 오랜만이야. 그리고 에임 속도가 느려져서 이제 폐줌이 안 되니까 정신 나갈 것 같아. 아 이게 폐줌이 된다고 자꾸 생각하고 있어 내가. 원래 폐줌이 안 되는데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오류를 범하고 있어. 오류. 그러니까 나 폐줌이 된다고 생각하고 자꾸 쏘는 것 같아. 이거 그건가? 그 뭐지? 그것이기. 그거. 비공개. 폐줌 패치 전에는 특급 전사였다면 폐줌 패치 후에는 따발 놓고 다 못 맞추는 예비군임. 약간 이게 좀 예측해야 돼. 아 이게 제일 많이 돌린 거였네? 이거 빡캠핑 합시다. 저거 주고 이거 한 명 죽이고 산발전기로 시작하는 게 이상적인 시나리오예요. 고스퍼는 아직 해석에만 있나요? 네! 아직 테스업이요. 나오려면 한참 있어야 돼. 어? 아 이거 되게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구나. 되게 정확하게 맞춰. 아 근데 이거 비공개일텐데 그치?
커버 온다. 이거 올라갔네 다시. 그쵸? 자국이 여기 있는데? 죽어라 팽민이! 팽민이 사망! 가라! 가고 발전기나 견제하자. 데이비드 지금 일했거든? 저거 한번 차야돼. 이것도 꽤 돌렸을거고. 아 눈이 안보여. 어딨지? 다음 칸에 가펜민 똑같이 농담. 프로젝트 펑키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짜라 짜짜 방제티. 아 고생한다. 어? 발전기 돌리느라 수고가 많아. 어우 돌아갔네 돌아갔어. 쭉 뺐네 전력도. 데이비드 힐 완료. 아, 까비. 때문에 그런데 서버 알려드릴 수 있나요? 서버별로 배팅이 달라서 그래요. 아, 그건 뭐 몰라도 돼요. 절로 갔는데. 일로와봐 일로와봐. 안돼 막고 안돼. 어 시원하다. 저희 김도배는 회원님들의 공정한 배팅을 위하여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짜짜라짜짜 파게티. 어? 반갑다. 나는 데스슬링거라고 한다. 그냥 편하게 빵빵이 옵니다. 끊어져도 상관없어. 그건 그렇고 데이비드 어디갔지? 같이 갔나? 같이 갔구나.
썼구만. 짜파게티는 4글자다. 고로 4킬, 올킬을 한다는 뜻이다. 고생이 많아, 다들. 아,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 뉴비는 아니야. 그래도 좀 할 줄 아는 사람들. 근데 가슴에 작살 박아도 데스를 하도 오랜만에 만났나 보지. 바로 지렁이 돼야 하는 거 아님? 아, 자살했어. 발전기 아예 안 도는데? 확실히 이게 발전기 그 속도 너프 영향이 크긴 하구나. 아, 역청 우라늄님 1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어, 날 미치게 하는 건, 날 미치게 하는 건 이 게임 생존자 전기톱에 찍게도 세 번 걸어야 죽습니다. 그냥 이는 생존 체임. 어깨죽지에 구멍이 뚫려서 매달려도 내려오면 사람들입니다. 두달 따위는 별거라. 아,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요즘은 올킬 하려고 지풀 잘 안 해서 그냥 3킬로 끝날 확률도 꽤 있어요. 애초에 대바대가 이세카이잖아. 어깨에 구멍 요즘은 약간 그러니까 지풀 하면은 지렁이 플레이 하면은 이제 올킬 하는 거는 할 수 있는데. 그니까 뭔가 옛날에는 이제 분노에 가득 차서 이제 아득바득 올킬 하려고 지풀 하고는 했는데 요즘은 그냥 개구로 나가면은 그래 너는 나가라 이러면서 그냥 3킬 하면 뭐 잘한 거지. 출구 대기면은 나갔고 저쪽 출구 대기면 아마 나갔고. 이거 나가기 힘들라나? 단위형도 좋지만 가끔은 17김도의 광기가 그리워지긴 해. 야 이거 못 나가겠는데? 이게 지금 저 문으로 보여. 지금 저 문 틈으로 여는지 보여. 여기로 이렇게 아마 제 문 열고 있으면 바로 걸릴걸? 아 내가 내 생존자 기어다닐 때 혼자 일어설 수 있어? 잘 잤다. 어? 저기자는 근데 어그로팀 뭐 잘하는 사람이 하겠지. 발전기 어디? 집안에 있는 거나 돌리자. 아, 나 야외에 있는 거 돌리자 차라리. 어 뭐야 여기 32번 자리 치즈 스파게티. 넣었으나! 웰치스코도 뚱캔 하나 가져다 주세요. 카드 결제요. 갔냐? 갔지? 형?
CU 편의점에 390원짜리 라면 나왔음. 야, 너 쓰는 추격이 안 되는디? 잘해? 벌써 125 많고 날렸어. 이대로 가면. 그래, 글로 가, 글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집쪽으로, 집쪽으로. 끼야, 끼! 걔 한 대 맞았고. 술안주요? 전 술안주 먹을 수만 있다면 골뱅이 소면 좋아합니다. 야, 인도 갔냐? 뭐 왔다고? 아, 그럼 말아말래. 근데 보통 뭐 맥주는 튀김 요리, 뭐 치킨이나 소주는 얼큰한 해물탕, 뭐 알탕이나 뭐 하여튼 뭐 해물탕. 뭐 가장 기본적인 거 좋아해. 위스키는 좀 약간 단 거, 뭐 그런 거. 생각보다 미묘한. 아니면 소고기 육포 같은 거. 혹시 데바데 스토리 셋을 예약 가능한가요? 데바데 스토리요? 그 놀이 같은 거야, 놀이. 엔티티가 애들을 데려다 놓고 가지고 노는 거야. 그 악마 같은 존재가 이제. 악마 같은 존재가 이제 뭐 인간이었던 것 아니면 인간들을 이제 이 차원으로 데려와서 그들의 고통을 빨아 먹으면서 이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그런 내용이라고 해야지. 내가 힐 해줄게. 힐하네? 개발자가 뱀 좀 살렸다고 짓골리는 대로 하는 게임. 친구들이랑 술 먹다가 벌칙으로 소주랑 치즈케이크 같이 먹어봤는데 님들도 꼭 해보세요. 또 넣었네. 큰일 났다. 안 돼가 된다 이거.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제 답변. 지금 왜 날 보내줬냐면 너스 지금 터널링을 하고 싶거든. 그래서 놔준 거야. 2, 3픽을 터널링 하고 싶어서. 맞네 3픽 쫓아갔네. 터널링이 뭐냐면 그 걸었던 사람 또 걸어서 빨리 죽이려는 거를 터널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확정적으로 빨리 죽일 수가 있어서 유리해지니까. 눈 마셨어. 매출하는 엔티티가 유저라는 살인마와 생존마들을 보면서 뭘 업데시켜줄지 간보는 스토리. 아직 일거리야. 나는 일거리야. 3픽이 나 때문에 살았어 지금. 3픽이 너 때문에 살았어.
도망쳐야 되는데 매튜바 위에 껴서 매튜 역상. 뭐야? 안 되겠다. 궁금해졌어. 엔초 민초마 사 먹으러 가본다. 혹시 너스 정도면 가능한 편인가요? 몰라. 그리고 애초에 너스는 얼굴을 모르잖아. 피트위스키는 취향 아니야. 그 영정 스피드런하는 김민씨가 완전 피트층이었는데. 신원 미상이잖아. 신원 미상. 그런데 살인마라면 어떤 상황이 제일 짜증나려나? 그러니까 터널링 안 돼서 이제 골고루 걸었을 때? 그때 좀 짜증나지 않나? 국민체조 시작하는 거 좀 보자. 아군 시발놈들아. 잠깐만. 이거 못 참지. 퀘스트 못 참지. 상형 문자 못 참지. 니들이 살아있는 시간이 제일 짜증나. 뭐 거의 살인만 모든 상황이 짜증나죠. 아, 그러니까 못 안 풀릴 때. 너스 시발려 좀 때리려고 할 때 그냥 안 풀리는 모든 상황이 짜증나지. 사탕작 성인 만화에서. 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명 죽일 수 있는데 커버 해가지고 이제 절대 걔 못 죽일 때 그때가 제일 짜증나긴 해. 그러니까 한 번만 더 걸면 이제 확킬인데 커버 오지게 해가지고 절대 못 죽이는 그 상황. 때려서 눕히기 전까지의 모든 그게 좀 짜증나. 이게 제일 걸 아니야? 뭐야 피 죽었잖아. 얼굴 가린 자는사가 꼬이는 것은 사일에서 검증되었다. 이는 도사기엔 안 적혀 있다. 설정상 너스는 40대 이상 미망인이다. 이픽 죽었고 그러면 발전기 하나 남았고 강한니 등킨도 너스 이거 이픽을 아 저거 발전기 하나. 발전기 하나 어딨지? 형 나도 사람들 좀 해치우고 올게. 화이팅. 김도형 한번 살인마가 짜증내는 그 상황을 시도해 보죠. 지금은 위험한 상황이야. 발전기가 하나 남았는데 하나도 안 들어왔어 지금. 그리고 발전기 위치를 모르겠어 지금. 지금 살인마는 기분 좋은 상황 아닐까? 이거 개구각. 개구각이다. 미안하다 얘들아. 개구각인 듯해. 눈 마주쳤나 지금? 각인 듯해. 와, 이야. 아 지금 지렁이 우와, 살려고 하면 안 돼. 너스가 와, 금방 붙기 대바대, 때문에. 일케 유튜브. 꿀맛. 좀만 더 참아야 돼. 한번 왔다 갈 때. 일픽 쓰레기 놈아 저주할 테다. 아, 날 미치게 하는군. 까마귀가. 까마귀 저리가. 아 저리가.
아 저리 가!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 저 지렁이가 앙심 품고 김도에게 돌진하지 않는 것만 봐도 매너가 있다. 최신 뇌신경학 연구에 따르면 까마귀 지능은 돌고래 이상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엉덩이 살랑살랑! 엉덩이를 살랑살랑! 엉덩이를 살랑살랑! 엉덩이! 엉덩이를 살랑살랑! 엉덩이를 살랑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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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너스님! 머그컵 이사육팔님 5,000원 감사합니다. 너스 판자로 때리면 5,000원 거? 인사 뭐야 탈출 왜 됐지? 응? 어차피 나 안 나갔는데 왜 탈출 됐지? 살인마가 나갔나? 왜 나갈 이유가? 점수 먹어야지 왜? 뭐야 아까 못 본 척한 것도 적대였네. 자, 아무튼 탈출! 아무튼 탈출! 뭐야 이거? 이거는 내 레벨이구나. 원래 99였어. 나갔어. 자식 뭐지? 정체를 한번 밝혀봐야겠다. 수상해 이 녀석. 그냥 고수인가? 3000시간 했네. 우리 뉴비인지 알았나봐. 이게 배팅이야. 어? 우리 뉴비인지 알았나. 이게 배팅이냐고. 근데 램퍼 팔 이유가 있나? 불포 맞나봐? 그럴 수 있어.